진작에는 좀 받들고 빌고 사셨으면 몸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겠다 그러세요. 빌고? 네. 진작에나. 근데 큰 사고를 겪으셨어요. 다치셨죠? 그 이후로 그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고를 겪고 나서부터요. 그때부터 내 사지가요. 내 사지가 아니야. 근데 다 뒤틀어지는 격이에요. 근데 신병이다 그래. 그럼 어릴 때부터요. 신의 주를 타고 나셨거든요. 이 집안에 무당의 내력이 있어요. 윗대에서 모셨던 분이 있다고요. 본인은 잘 모르시죠?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그거 빈 걸 알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다 장독간에 물터놓고 빌고 네, 했어요. 그렇죠. 네, 거의 그랬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 그 위에 이 집안에 무당의 내력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 윗대에서부터 내려와요. 그 줄력이 옛날로 보면은 궁 안에서요. 근데 그러면 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 안에서 그러면은 빌고 들고 아저씨요 무녀의 그런 업이 내려와 있어요. 그냥 당장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보고 증조 고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그 윗대에 내 전생에 업이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진작에나 빌고 닦고 살았으면 이 모진풍파 안 겪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능지처참 당하기 직전 꼴이 돼 있구나 그래요. 사지가 다 찢겨 나가는 격이란 말이야. 지금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누구는 사고 안 당하냐고. 그죠? 사고 나서도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져야 되는데 엄마는 괜찮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 전생에 업부터 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빌고 닦고 살아야 돼. 옛날에 근데 내가 내라고 자신 있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했어. 무시를 많이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내 다 내 눈 아래로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남자들만 그랬는데. 아니야, 여자한테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 아래로 보고 살고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지고 나니 남들 무시하는 게 뭐 필요하고, 그죠? 내 잘난 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라고 한번 어떻게 보면 천사를 맞았어요. 천신에서 오는 살을 맞아버렸다고요. 네가 어떡할 거야, 이거 평생 못 고쳐가지고. 무슨 치료를 한다고 지금 낫는 게 아니야, 이거네. 아니, 치료를 해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그리고 치료를 한다고 낫는 병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사지가 다 찢겨지기 직전에 몸이 돼 있는데 옛날 능지처참 당하는 거 아시죠? 사지 다 찢겨서 죽는 거. 죽기 직전이야 지금 딱 모습이요. 이대로 근데 평생을 어떻게 살아? 진짜 죽고 싶다 그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남한테 내가 뭘 그렇게 모질게 했다고. 나보다 나쁜 짓 한 사람도 더 많은데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나? 억울하고. 남자는 무시했다 해도 무시할 만하니까 또 했어. 그죠? 그죠. 아무한테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보살로 빌고 닦고 살아야 돼요. 사주였어. 무당은 아니라도요. 절간에 가서라도요. 매일같이 빌고 닦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주였던 거예요. 몰랐잖아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할 사주예요. 남 위에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할 사주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지. 정말 딱 죽고 싶어. 혀 깨물고 죽고 싶어요. 진짜 목매라 찾아주고 죽어. 목매지도 못해 지금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목을 어떻게 매요. 끈 걸어가지고 걸어서 매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상해요. 산초자리에서 보면은 방향이 틀어진 게 있어요. 누구예요? 이 채씨 가족,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에서 보면은요, 몇 자리에서 방향이 틀어졌다. 근데, 내 후손이 그러면요, 장애를 입으라 했어. 지금 그러면 완전 장애잖아요. 장애를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요, 마음을요, 자꾸 이렇게 비세요, 마음으로. 근데 어디 가지도 못해. 어디 빌러 지금 다니지도 못해요. 뭐. 그럼요, 정말 딱. 혀 깨물고 죽고 싶다고. 목매로 가려고 해도 가다가요 벌써 주저앉는데 매지도 못해요. 약 찾으러 가다가 벌써 주저앉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요. 사람이 그래도 살아날 길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님한테요 빌어야 돼요. 고쳐달라고. 신명님한테 빌어야 된다고. 신당 장군님에서요 본인 몸을요 차츰차츰 더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병원에 아무리 가봐도 치료 안 돼요. 조상 몇 자리에서 벌써 틀어졌고 한데 그 병원에서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 신에서 도와주셔야 되죠. 좀 빌어볼 마음은 있으세요?
믿음도 없어. 뭐 답답하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신에서 나를 고쳐주려나 고쳐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아주 그죠. 기도를 올리든 뭘 하든 더 안 나빠지면 다행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너 무당하면은 낫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로는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이렇게 생활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7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7년. 진작에요 사고 났었을 때 그때 고쳤으면요 괜찮았어. 두 발로 걸어 다니지. 그 사고 났을 때 뭐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슬에서 풀었다든지요 그게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랬으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엄마는 그럼 희망이 없어 그죠. 좌절이잖아요. 그래도 신명님에서 고쳐줘야지 엄마가 몸이 더 좋아지고 차츰차츰 좋아지지 병원만 의지한다고 이거는 될 문제는 아니에요. 조상이 왕래를 하고 있어요. 네, 조상자에서요. 청춘에 가신 분도 있고 근데 젊어 가신 분이라고 해서 다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요. 이 집안에 사고로 가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 풀어줘야 돼요. 네, 그분 풀어주고 나면은요. 그러면 본인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운동도 되고 물리치료도 되고 차츰차츰 나아져요. 본인을 내가 풀어줘요. 본인 살려고. 내 전생에 업이 있고 내가 빌고 살아야 되는 줄이 있다 보니 내 조상도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 따져서 뭐 하겠어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안 아프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모는 내 핏줄 아니에요?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 전생에부터 인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풀어야 돼요. 풀고 그분을 잘 풀어주고 나면은요 지금 몸에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겨내고 좋은 데 보내주고 나면은 몸이요 호전 반응이 보인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요. 조상부터 풀어줘야 돼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냐 이러지 말고 벌써 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잘 달래서 보내드려야지. 근데 그 형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답답해요. 진작에나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안 됐으니 지금이라도 신령님한테요 그러면 각 도와달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부모가 죽어서도 안 갔어요. 왜? 가사로 죽었는데 가사로 죽었다면 내가 갔을 건데 가사로 죽었기 때문에 안 갔어. 왜? 나한테 뭐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암이 걸려서 뭐 들여다보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 버리지 마임. 간다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사주에 원래 그렇죠. 진작에 근데 빌고 닦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잖아요. 그게 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이잖아요. 그래도 내 집안이고 그분을 잘 풀어서 보내드리면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복을 받아요. 본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네? 사실 지랄맞다 하는 성격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질 좀 죽이고 내 조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힐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을 아파 보니까 남의 심정도 좀 알겠잖아요. 독불장군으로 살았잖아. 나 혼자 너무 잘나가지고. 옛날에 간호사 있으면 아픈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악담 안 했어? 한마디라도 속으로라도 되게 지랄을 하네. 되게 엄살 부리네 하든지. 아 그런 건 안 해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팩팩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머니들 오면은 그러니까 팩팩했단 말이야. 오늘 할머니 생각해갖고 잘해줘. 근데 본인은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사람이요 정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성질이 좀 지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질 지랄 같은 거는 다 알지. 지랄 같다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그런 성격이 또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원래 또 운기가 보니까 또 삼재잖아요. 삼재 오니까 지금 5수에 삼재 끼니까 또 더 아파. 그러니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어떡해요. 내 살려면은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대로 지금 한 20년 더 산다 생각해봐요. 얼마 고통이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요 몸은 더 고통받아요. 그럴수록 더 고통받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입으로 내 업을 짓지 마라. 예? 말로 그러지 마라. 이제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본인 위해서 제대로 풀어준다고 누가 돈을 갖다 줄지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업을 짓지 마라. 자꾸 악담을 뱉지 말고 도와달라고 굽히고 빌으라고요.
없으면서 뭐 잘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없으면 빌어야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요 더 안 죽고 돈으로요 더 고통받고 몸도 더 고통받아요. 명은요 하늘에서 주는 거라 했어요. 내 맘대로 못해. 그래서 자살한 영가들요 굳 한번 해준다고 금방 풀고 좋은데 극락도 못 가요. 그나마 고는 하나씩 벗겨줄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말로 업을 짓지 마라. 절대 인지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구독자로 오셨지만 저하고도 인연이 되셨으면 믿음이 가신다 하면은요 그저 우리 신령님한테 도와주세요 해야 되지. 난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죽을 건데 할아버지가 뭐하러 살려줘. 뭐하러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마시고 나 어떻게든 좀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한번 빌어보세요. 그러면 또 방법이 생길 거예요. 길이 열릴 거예요.